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 계층입니다. 이에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종로구청 직원이 생필품을 챙깁니다. 관내 자가격리자에게 전달될 물품입니다. 종로구 자가격리 능동감시자는 19명으로 격리 기간 동안 생필품 20만 원 상당이 지원됩니다. 지원 물품은 즉석밥, 생수 등 식품류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입니다.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. 관내 무료급식 대상자 900여 명에게 주 1, 2회 간편식과 밑반찬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. 배달 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합니다. 방학이 연장되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. 관내 급식 대상 아동은 536명. 방학이 끝날 때까지 꿈나무 카드 등을 활용해 편의점이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또 그 집단 급식소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연기되어서 그 방학 기간 중에 급식대하고 똑같이 꿈나무 카드를 이용해서 그 식사를 하거나 또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하고.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갑자기 휴업,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123만 원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.